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또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김영남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잘 가봤죠.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경주한 수원. 야, 지금 정태군 선수의 머리에게 주장 이 김영남 선수가 그냥 배달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돌려놨어요. 지금은 저는 이 김영남 선수의 오른발 킥 감기는 거 보고 이 킥만 봐도 아 이거 꿀냄새가 나는 킥 있잖아요. 네. 감기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거 위험한데 이제 바로 머리 갖다 댔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확실히 울산 시민축구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트피스에서 또다시 실점을 했어요. 아 울산 시민축구단 결국 세트피스에서의 이번 시즌의 아쉬움 실점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도 가운데서 태클 들어갔습니다. 자 조해찬이 다가와서 공을 빼냈고요. 자 좋아요. 자 신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면서 왼발 슈팅 가져갑니다. 와 지금 조해찬 선수가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만든 득점이에요. 네 정말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탈압박한 이후에 상대방 골키퍼 살짝 나온 거 보고 바로 왼발로 때렸는데 이게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조해찬 선수가 여기서 바로 또 공을 빠르게 탈취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 노상민 선수의 패스가 태클이 좋았고요. 자 김영남 선수를 제쳐내고 자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공이 뚝 떨어졌어요. 골키퍼가 살짝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네. 조해찬 선수가 왼발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야 이거 울산 시민축구단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조해찬 선수가 그동안에는 도움만 기록을 했었는데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네. 안지호가 빙글돌면서 뒤쪽으로 오랜만에 정규진 골키퍼가 공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뺏어냈어요. 가운데 슈팅 들어갑니다.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이데일. 와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자 지금 김한성 선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경기에 김한성 선수 시프트가 다소 아쉽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윤근산 감독 끝까지 믿고 써준 보답입니다. 보답. 그렇습니다. 김한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오늘 경기 초반부터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거든요. 아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약간 여유를 너무 부렸어요. 네. 자 지금 김한성 선수가 일어나자마자 또 곧바로 정확하게 골문을 바라봤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김한성 선수가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지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톱으로 기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김한성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 대전의 컨셉은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수비의 숫자를 많이 두고 안에 공간 비었습니다. 자 정민우 대전입니다.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요. 자 중앙에서 정민우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잘 나왔고 아마 이제 크로스에 대한 수비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중앙에 순간적 공간이 비면서 역시 그 공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정민우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 속에서 화성FC 선수들의 수비가 약간은 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차마 이제 수비 가담까지 못하면서 이 순간적으로 또 선수는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화성의 빌드업은 실패. 장은규 앞쪽 공간 자 나와요. 전달이 됐습니다. 왼쪽입니다. 그대로 자 침착하게 잡고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김승호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잘 파고 들었고 거기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지 않고 이 측면 잘 내주고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 이제 스코어가 뒤지고 있다 보니까 후반전에 많이 라인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공간이 또 생겼고 그 공간을 결국 또 놓치지 않는 대전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고유성 선수 그리고 김승호 선수가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돌려주자마자 바로 반대편으로 뛰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낸 김승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대전한국철도 사실 이 02년 선수가 지금 평택에는 전혜민, 신희준 이렇게 두 명이 있고 00년생도 뭐 이형석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지금 이 K3 무대에서 두각을 조금씩 나타낸다면 다음 시즌 또는 다다음 시즌에는 K리그에서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K리그에 U22 룰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이강욱 올려줬고 이강욱이에요. 선제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네.
야, 지금은 사실 백준범 골키퍼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나가는 볼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비가 와서 미끄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부산은 상대적으로 쉽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를 이 백준범 선수가 쳐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컨볼이 부산 선수에게 흐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정말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센스 있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산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서 슈팅이 나왔어요. 네. 자, 먼 거리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적극적인 슈팅이 자책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 김경호 선수의 발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렇죠. 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강릉시민축구단이 지체 없이 슈팅을 많이 날렸거든요. 슈팅을 했던 것이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수비가 발을 뻗는 과정. 자, 골키퍼의 손에 맞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강릉시민축구단의 선취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자, 이게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유청인 팀의 주장 유청인이 낮고 날카롭게 뒤쳐야 여기서 지금 들어갔어요.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강지용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이제 2-0으로 앞서갑니다. 와, 역시 강릉시민축구단이 가장 잘하는 점은 세트피스죠. 강드래곤 강지용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네. 자, 들어갔죠. 그렇죠. 부시문 이미 라인을 넘었다고 판정을 했고 줬는데요. 황재훈이 들어갑니다. 황재훈. 네. 원투 주고 받았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김동성. 네. 야, 여기서 네, 자, 그대로 찍었어요. 주시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자, 황재훈의 이 원터치가 좋았고 마지막 순간에 조금은 박성우의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동섭 선수 때문에 김동섭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고 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준비해 왔다라는 인상을 또 주게 하네요. 네. 자, 바로 이 김경태 골키퍼와의 정면 승부입니다. 자, 올 시즌 또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양준모 선수인데 네, 한번 이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길게 내셨고요. 양준모 성공합니다. 선제골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자, 정말 이제 약간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주듯 이 정중앙으로 차버리는 양준모 선수였습니다. 네, 또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양준모가 대담하게 네. 중앙 쪽으로 발등에 얹히는 슈팅. 사실 저런 슈팅이 자신감이 없이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누려봤던 김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이제 순간적으로 잘 노릴 필요가 있는 오늘 김혜시청이 됩니다. 자, 압박이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데요. 찍었어요. PK를 찍습니다. 자, PK로 시거든요. 네. 역시 그 과정에서 이 움직임이 좋은 이 김재철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또 이 과정에서 PK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양준모 선수에게 김재철 그리고 김창대 선수 동시에 압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양준모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됐고 이제 키커는 백전노장 김호. 만약에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김해시청 입장으로서는 또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김은선이 공을 유지합니다. 김해시청의 캡틴 김은선. 김은선 네. 성공합니다. 1-1 동점 만듭니다. 자,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또 보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슈팅까지 가져갔던 김은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발킥 구석으로 잘 찬 슈팅이었습니다. 자, 김은선이 네, 인사이드로 구석을 향해서 굉장히 잘 찬 슈팅. 자, 지금은 사실 이승규 선수가 이제 자기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계속 신경전을 펼쳤는데 아직까지 경기는 1-1 동점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네, 왼쪽 나옵니다. 빠져 나왔어요. 안쪽 크로스. 자, 크로스에서 골! 루카스! 앞선 장면 실책을 깨끗이 지워내는 역전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1. 자, 지금 측면에서 굉장히 잘 버티면서 들어갔고 지금 짧은 크로스를 내줬는데 사실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걷어낸 것이 그대로 맞으면서 득점까지 성공하는 루카스. 밀고 들어가면서 버텨주고 네, 지금 보시죠. 아, 네. 네. 정말 빠르고 지지 않고 잘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금은 행운이 깃든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루카스 선수는 앞선 장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로 찬스를 또 놓쳤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 득점을 못했다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득점을 성공. 심광욱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왼쪽 측면에서는 심광욱과 오현규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지금 크로스 좋아요. 들어갑니다. 고성의 헤더 스코어 1-0 천안 식중환이 먼저 앞서갑니다. 네, 지금도 이 부분을 말씀을 근데 일단은 진짜 다시 이 측면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박재호의 선택이 좋았고 오영교도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렇게 깊게 이 본인의 왼발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깊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또 날카롭게 휘어들어오면서 고석의 머리에까지 닿을 수가 있었고요. 눈 맞으니까 고성은 일단 침투를 하죠. 네, 이 오연교 선수의 크로스 궤적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즌 측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최진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손에 들었고요. 최진수 올려줬습니다. 수비 막고 굴절 슛! 두 번째 골 기록합니다. 천안시! 아, 이해찬이 역시나 오늘 경기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의 핵심은 세컨볼이었는데 고석의 활약이 굉장히 김태형 감독의 웃음을 미소를 띠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굴절된 공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슈팅으로 가져가 봤던 이해찬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마냥 정확하게 때리기는 쉽지 않았던 슈팅이에요. 네, 조금 뒤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근데 이해찬이 스텝 바로 태경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류승범 태클 피해냈습니다. 류승범 계속 들어가요. 크로스 올려줬고 슛! 따라가는 득점 파주심이 축구다. 네,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의 이런 공격적인 심광욱 여기서 류승범이 태클을 피해내고 네, 공간으로의 크로스 선택이 워낙 좋았어요. 네, 이 정도 볼을 터치를 했더라면은 오연교의 커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른발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서 저거는 뭐 강하게 처리할 필요 없죠. 발만 갖다 대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칙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준원이 볼을 잘 탈취한데 오른쪽으로 잘 열어뒀습니다. 마지막 터치 그래도 드림을 해냅니다.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돌렸어요. 김도현 동점골 파주시민 축구단. 야, 김도윤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파주를 수렁해 주는 정말 이번 시즌 최근에 날카로운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제대로 잘 잡아놨네요. 네. 김현경 선수가 저희의 우려와는 다르게 네. 정말 이 빛까지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터치였는데 완벽하게 잡아냈고요. 김도윤의 공간 침투도 좋았고 오늘 파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이지용도 그렇고 김도윤도 그렇고 현재 전반전 오늘도 역시나 김포FC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김포의 공격력이 경기력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올림포스 선취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송도준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왼발 오른발보다는 좀 멀쏭 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혜성 선수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장면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패스의 무브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수비의 시선이 김혜성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석영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그래서 볼을 이동시켜서 왼발로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윤민호 선수가 정확한 헤더를 통해서 맞았어요. 올림프러스 이후에 이훈 선수가 왼쪽 구석으로 네. 정말 잘 돌려놨는데요. 그렇죠. 오호! 지금은 또 한 번 득점을 올리는 김포FC 뭐 2-0 2점으로 앞섭니다. 네, 이훈 선수가 이번 역습적으로 득점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이는데 이번에 좀 더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의찬, 이 역습 상황에서도 지금 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왼발로 곧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정의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윤석환 선수가 옆에서 슈팅까지 골문을 가르면서 다시 한 골 앞서 나가고 있는 키퍼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상훈 골키퍼